네, 안녕하세요. 신 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지금 4시 58분, 거의 5시네요. 예, 장 끝나고 한참 좀 지났는데요. 오늘 장은 좀 굉장히 스펙타클했잖아요. 그래서 좀 분석하는 데 시간도 좀 필요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 주식이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 비롯해서 뭐 일부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거 빼고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이제 헬스케어 종목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장에 오늘 이제 조정이 있었지만 향후 이제 바이오 폭등장을 제가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제 나름의 어떤 논리 근거 그리고 이제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제 상당한 많은 자산을 투자를 했다는 거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럼 오늘 이제 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세는 스펙타클했다는 얘기를 드린 게장 중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까지 밀렸다가 이제 막판에 쭉 올라오면서 한2% 정도 약세로 마감이 됐죠. 예, 그래서 장 정리를 해보면 코스닥은 한2% 정도 약세, 코스피는 뭐 그냥 거의 약보합 정도까지 올라온 채 마감.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뭐 일본 증시도 이제 강하게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강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좀 유독 좀 빠졌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이 좀 기습적으로 시장에 좀 예상을 벗어나는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0.25% 인하를 해서 0.5%. 와, 기준금리가 진짜 0.5%입니다. 이유로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예상된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오늘 시장을 조금 짓누르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렇게 좀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견조하게 아 역시 강세장이구나 그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 중에 어떤 조정과 어느 정도 어떤 회복의 어떤 흐름들 종목별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보시면 상승 종목수가 오늘 거래소에서 170 종목 정도, 하락이 689 종목,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200 종목 정도, 하락이 한1000 종목 정도니까 뭐 뚜렷하게 오늘 약세의 장이었던 거죠. 코스피가 거의 보합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굉장히 좀안 좋았던 장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을 제가 펼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요. 시장이 굉장히 낙폭을 크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만들어준 종목이 어떤 종목군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우리 이제 주도주인데 네이버. 예, 지금 차트가 이제 네이버 차트인데요. 5%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 NC소프트, 이 언택 기반의 이 대장주군. 요게 이제 빠르게 회복하고 빠르게 이제 플러스권 상승세로 돌리면서 시장의 어떤 회복을 이제 만들어줬고요. 또 이제 중심 축인 우리나라는 역시나 이제 반도체 국가죠. 제조업단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권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면서 잠시 뭐 보합 정도까지 갔다가 빠르게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결국은 시장을 굉장히 좀 견조하게 받쳐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세장이라는 걸좀알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A 같이 2차전지 이 대표 기업들도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시장의 반등을 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주도주들이 시장을 회복시켜 주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코스닥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 종목이 이제 주도주잖아요. 보시면 이 시가총액 순입니다.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가 HLB, 3위가 알테오젠, 4위가 시젠, 5위가 셀트리온 제약.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뭡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바이오 헬스케어에, 폭등장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포트에 이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선봉대에서는, 명분과 이제 관련주는, 이제 실적, 바이오 시밀러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업종 중에서 언택트 기반하고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이 압도적인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대표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모멘텀 갖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3, 4개월, 향후 3, 4개월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어떤 명분이 중요할까를 생각한다면 글로벌적으로, 전체적으로도 이 코로나가 중심 축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일확약품이 러시아에서 그 코로나 이제 치료제 임상 3상 승인받았다. 뭐, 그 기사 나니까 바로 상한가 직행하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모멘텀 자체가 가장, 지배를 할수 있는 그런 명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4개월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 폭등 장세 속에서 그럼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할 거냐?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이미 이제 주도주가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이 시장을 이제 캐리해왔던, 코스닥을 캐리해왔던 시젠이 시가총액이 밑에 있다가 쭉 이렇게 올라와서 시총 3위가 된 종목이 주도주가 오늘 시장의 회복을 이끌어줬어요. 코스닥 지수 4%에서 2%까지 만들어준 게, 마이너스 2%까지 만들어준 게 무슨 종목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도주가 회복을 시켜줘야지 시장이, 메이저가 강세 패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오늘 고무적이었고, 제 어떤 전략 자체에 대한 훼손이 전혀 없이 계속적으로 고를 외치고 전혀 물량을 줄이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사실 뭐 점심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산책 다녀왔어요. 그만큼 시장이 떨어지고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그 시그널들을 보고서 강한 확신을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고요. 이걸 보시는 뭐 바이오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셀트리온 그룹주 들고 계신 분들, 저는 전혀 불안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들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서 이해시켜 드리고자 해요. 저의 논리입니다. 스스로 제 논리를 한번 뜯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이제 사실 맹목적으로 이렇게 뭐 따르고 이런 것보다는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심박사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주식에 대한 관점, 어떤 흐름들, 철학, 가치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름 한번 이제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시장 주도주잖아요. 코스닥을 완전 캐리해준.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오늘 보시면 2.9%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1.4% 상승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이 주도주가 시장을 급락 상황에서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도 오늘 낙폭 대비 많이 올라왔거든요. 뭐 HLB 같은 종목도 사실 항암제에서는 국내 넘버원이잖아요. 뭐 저런 종목도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종목군들이 향후 3, 4개월 동안 바이오 폭등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주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시총 1위부터 5위까지가 코스닥 시장에 1위부터 5위까지가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이잖아요. 지금 밑에 있는 애들이
나중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딱딱 보인단 말이에요. 제넥신 보유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 이제 메이지온 같은 거, 조만간 이제 희귀병, 희귀병 그거 미국 이제 NDA 신청을 하거든요. 이제 신약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거 이제 앞두고 있고 이런 것들, 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쭉쭉쭉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을 캐리해주고 우르르 이렇게 분위기 업이 된단 말이에요. 아직은 굉장히 크레이지 머니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눈먼 돈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탐욕에 막그 휩싸여 있는 그런 자금들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가 어떤 시장의 과열권, 고점권이라고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코스닥 지수 주봉 차트예요. 주간 차트를 제가 한 2014년부터 쭉 이렇게 펼쳐놨는데요. 네모칸 박스를 친 부분이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장을 만들어주던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다볼 게, 이 코스닥 시장을 이제 강세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업종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업종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환미약품이 막 기술주를 대규모로 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바이오텍 회사들이 뭐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막 불꽃을 튀기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 신약 기업들 비롯해서 막 같이 이제 굉장히 급증했거든요. 예, 뭐 3, 4배 이상, 뭐, 10배 이렇게 튀는 것도 있었죠, 당시에. 뭐, 역시나 이제 화장품도 같이 튀었고. 근데 이제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시장 시총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시장 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 들썩이면 지수가 들썩이는 그게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졌어요. 2015년.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의 영향력이, 예, 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이죠. 예, 그만큼 이제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 이제 신약 이제 기업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굉장히 받게 되면서 기존에 국내에서 그냥 제네릭 정도 팔던 그런 류가 있었던 그냥 아니면 테마주 위주였던 그런 바이오 업종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산업 섹터군으로서 올라선 게 2015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승장을 이렇게 만들어졌죠.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신라젠 뭐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가 또 상장하고 하면서 예, 항암제 계열하고 시밀러 계열이 예, 이런 급등을 만들어줬죠. 뭐 당시에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예, IT, 뭐 스마트폰 뭐 부품이라든지 OLED 같은 것도 같이 동반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에 이제 강한 급등을 만들어줬는데요.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면 짧았어요. 예, 제가 이거 좀 조금 더 지어볼게요. 네. 코스닥의 상승은 네, 짧았어요. 이게 한 6개월 정도고요. 이게 한 3, 4개월 정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50에서 100%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승을 이끌어준 게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그것만으로 올려준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업종 자체가 요 정도까지는 그냥 지수 정도 같이 따라 올라와줬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예, 시장의 유동성을 받아가지고 코스닥에 불마켓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 진입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상승이 한 3, 4개월에서 6개월 안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 한 2년여가 조정, 예, 굉장히 좀 조정기간,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말, 2018년 초까지 한 3, 4개월 정도, 한 3, 4개월, 한 6개월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제 상승 만들어주고 또 2년 동안 또 암흑기, 예, 조정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게, 아니, 본격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뭐 3월 초 정도라고 보면 지금이 이제 5월 말이니까 한 3개월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한 6개월 정도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9월 달부터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전한 8개월 정도, 3, 4, 5, 6, 7, 8, 한 6개월이죠. 그러니까 3월부터 6개월까지의 이 기간이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시장의 반등 국면에 전체 업종이 같이 올라왔다면 지금부터는 차별화될 건데 확실하게 어떤 업종이 주도권을 쥘 거고요.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언택트라든지 전기차 업종 그런 게좀 시가총액 규모가 크니까 지수를 캐리해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확실하게 들썩여야 되지 지수 자체를 완전히 캐리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땐요 정고점 부근까지 코스닥 지수가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의 폭등 어떤 그 폭등으로 이제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 생각입니다. 뭐 걸릴 건 걸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조목조목 한번 제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대상승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망을 하는 그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장은요.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시장에 예탁자산 자체가 지금 줄지 않고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보시면 최근에도 이제 5월 15일자 보십시오. 5월 15일자 42조죠. 지금 보시면 개인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예탁 고객 예수금이 지금 44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지금 장은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아요. 이건 이제 직관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지금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가 엄청나게 풀리고 유동성이 지금 역대급으로 풀렸잖아요. 풀리고 있고. 근데 자산은 어딘가 가게 됐는데 주식을 대체할 자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저금리 상황이라서 채권, 뭐 은행 예금, 예? 뭐 이런 게 전혀 매력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부동산까지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까지 경기가 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갔다고 뭐 부동산에 막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돈벌수 없겠다 이거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츠라든지 이런 상품들의 수익률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주식을 대체할 자산이 안 보인다는 거. 어찌됐든 돈은 역대급으로 풀렸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주식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리고 연준에 맞서지 말라. 과거 위기 때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2000년대 이제 버블 꺼지고 나서, 시장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항상 이제 통화 공급을 했잖아요. 뭐, 그 유럽발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IMF,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이 연준, 중앙은행이 이제 이런 정책들을 맞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강세 패턴이 왔죠. 그 돈이 풀린 돈이 이제 어디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크레이지 머니가 아직은 아니다. 크레이지 머니가 아직은 아니다.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아직 막 미친 돈들이 막 미쳐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사재끼고 누가 봐도 고점권인 것 같은데 막 그냥 묻지마식으로 투자하고. 막 TV만 틀면 다 주식에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그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버블로 가는 어떤 스테이지인데요 스테이지 표인데요
많이 인용되는 이제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단계에서 여기 보시면 맨 꼭대기가 뉴 패러다임, 예, 뉴 패러다임을 외치면서 예, 여기 이제 점점 탐욕, 예, 이런 환상이 이제 예, 흥분과 환상이 이제 막 예, 언론 매체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 예, 근데 이제 아직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 이제 분위기 자체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 주가 흐름을 보면 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버블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이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수급에 끼어 있는 어떤 심리, 투심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에요. 버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나와야 그 단계가 나와야 예, 레이스를 꺾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과거 경험상.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에요. 와, 좀 놀랬어요.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이제 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 세계적인 어떤 이 정책에 완벽하게 이제 동조를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무제한 양적완화 뭐 한국식으로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예, 확실히 이제 경기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구나. 예, 중앙은행 단으로도 그런 게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수치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영향을 미쳤는데 시장에 그건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죠. 예. 시장의 눈은 이제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회복 이후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강세 패턴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바이오 대상 성장에 대한 전망을 저는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이제 강세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들기 전에 봤을 때는 나스닥이 좀큰 폭으로 빠지고 있었거든요. 예, 기술주 위주로. 근데 와 그걸 다 끌어올려가지고 플러스 돌려가지고 와 마감시키는 걸 아침에 확인하고 나서 야, 이 장난 아니구나. 연준에 맞서면 안 되겠구나. 예, 확실히 좀 인지를 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총 규모가 큰 제조업 업종들, 특히나 이제 뭐 IT 업종이라든지 뭐 소비재 업종들, 뭐 철강, 화학, 뭐 예? 그런 어떤 중우장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수출, 예, 수출을 이끌어가는 그런 업종들 자체가 뭐 그런 업종 자체가 2분기, 3분기 실적이 불확실하죠. 예, 뭐 사실적으로는 좋지가 않을 거죠. 뻔하게. 그렇다면 유동성으로 뭐 시장을 반등시켜주는 그런 회복 국면, V자까지는 만들어줬는데, 부이자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럼 그 이상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실적을 못 보여주는데, 이것들을 지금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몰아붙이면서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예. 여기에서 자유로운, 오히려 실적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컨센이 올라가는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뭐, 이런 백신 이런 걸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지금 현재 시대 정신, 지금 화두의 중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이오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2017년도에도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 반도체 가격이 막 급등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밀고 올라왔었잖아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애플이 OLED 쫓아가면서 국내 이제 OLED 업체들이 이제 같이 들썩이면서 같이 갔잖아요. 이제 차트 한번 볼까요, 그때? 기억하시죠, 다들? 예. 그때가, 예, 요랬죠. 예, 요때죠. 근데, 이 반도체,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정점, 실적의 어떤 정점, 컨센의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요 수급을 요 엄청나게 몰려든 어떤 수급을 빨아들일 업종이 뭐가 있었을까? 요때부터 이제 IT가 좀 무너졌거든요? 근데 뭐 화학 업종이 실적이 좋아져? 아니면 뭐 사드 때문에 뭐 면세점이라든지 소비재 업종 화장품이 좋아져? 안 좋아지잖아요. 철강이 좋아져? 뭐가 좋아져? 자동차가 좋아져? 뭐가 좋아져? 조선이 좋아져? 뭐가 좋아져?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그때 당시에도 바이오 시밀러 업종 실적이 굉장히 급상승했죠. 셀트리온 그룹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그때 막 면역 항암제가 미국에서 승인받으면서 FDA 승인받으면서 국내 막 신라젠, HLB 같은 항암제 기업들이 막몇조 단위로 이렇게 시총이 불어나면서 시장을 이제 끌어줬죠. 그 많은 유동성을 바이오가 이제 받아서 시장을 올려준 거죠. 근데 바이오는 짧고 굵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3, 4개월 안쪽으로 향후 안쪽으로 바이오가 짧고 굵게 폭등을 만들어 줄 거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풀린 이 유동성이 갈 만한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많은 유동성을 지수를 캐리하면서까지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의 크기, 그게 IT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 아니면 이제 언택트가 최근에 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언택트도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는데 종목 수가 너무 적죠. 네. 그래서 사실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제 그 바통 이동성을 받아서 시장을 캐리해주는, 특히나 이제 그걸 캐리할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예, 완전 끌어주겠죠. 불마켓으로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저는 예,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튈수 있다는 거에 주안점을 예,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국내 시총 규모가 큰 제조업들이 실적이 올해 불확실하거나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유동성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큰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그리고 2017년도 바이오 장세 패턴, 아까 이제 차트 보여드린 대로 그런 패턴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로이카 업종, 언택트,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 요 이제 세 업종이 지금 주도 업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지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덩치의 섹터이기 때문에, 예, 이 유동성을 오롯이 받아가지고, 예, 상승장을 이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바이오 대상승장을 전망하는, 예,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가 됐다는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메이저가 준비된가? 요 여부거든요. 결국 메이저가 준비됐던 건 뭡니까? 매집을 많이 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예, 개인 투자들이 외면하거나 소외된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이제 추세가 정배율로 다시 돌려지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술적인 패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펀더멘털적인 어떤 요소보다요, 전체 이 대상승장에 대한 전망을 할 때는, 예, 펀더멘털적인 요소보다 요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요게 더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년여의 조정기간을 거치고 지금 바닥을 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저가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것들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예. 전혀 불안이 아니라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셀트리온 올라가기 전에 보세요. 왔다 갔다. IT 가는 과정에 IT가 막 폭등하는데 셀트리온은 왔다 갔다 박스 안에서 이제 놀고 있었어요. 메이저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 또 유리한 상황은 9월까지 공매도가 이제 금지된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전 3, 4개월여간 제가 볼 때는 폭등 구간을 연출하는 게 메이저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제 끌어올리는 메이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매도가 이제 같이 붙어주면 이제 충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나중에는 더 이제 자기 목을 옥죄는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뭐 이번에는 공매도를 아예 칠수 없기 때문에 예,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예, 마진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상승만 표현한 게 아니라 폭등이라는 어떤 단어를 이제 쓴게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한번 차트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제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한번 먼저 볼게요.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와우.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제약업종,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배 이상 튀었죠. 네. 지수가 두배 이상 튀면 뭐 종목은 뭐 대여섯 배씩은 날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2년여의 오랜 하락 조정 기간을 거치고요. 2019년도 8월, 뭐 신라젠 막 문제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롱티슈 문제 생기고 하면서 바이오 이제 폭락할 때, 요때 1차 이제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 2차 바닥을 찍고 추세를 되돌려 버렸어요. 이 2년여의 구간과 이 바닥을 형성하는 굉장한 악재가 출현했던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들의 물량이 소위 메이저 쪽으로 손바뀜이 되고 이동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네, 펀더멘털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후의 문제고, 그건 이제 명분을 붙일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게 준비가 돼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데 왜안 가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시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실적까지 좋아지죠.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뭐 제넥시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백신까지 만들고 있죠. 예, 준비가 된 거예요. 비상하기 위한. 예, 이 바이오가 이제 폭등장으로 연출되면서 그걸 주도하는 종목군들도 준비가 된 거고, 보시면 정배열로 돌려줬죠. 정배열로 돌려진다는 거는 앞서의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악성 매물이 소화되면서 향후에 올라갈 때 거침없이 올라가는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탁탁 이제 터지면서 뭔가 이제 호재에 민감해지는 시기로 돌입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호재가 터져도 급등 안 해요, 잘. 기술 수출했는데 갑자기 막 장대 음봉으로 꺼지는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근데 지금부터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특히나 가장 크게 반응할 거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겠죠.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제넥신의 코로나 백신, 진단키트 기업들의 향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해되시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고, 바이오 대상승장을 전망하는 그런 어떤 근거들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이 생각에 의거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제 생각에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신박사라는 사람이 주식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주식을 하고 있고 이런 전망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어떤 흐름을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바이오 업종이 보일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 쪽으로 제가 짚어보질 않았네요. 들어가 볼게요. 셀트리온, 예, 오늘 셀트리온 흐름이 어땠는지, 크게 뭐 특이한 점은 없어요. 예, 지수 꺼지면서 뭐 3%까지 밀렸다가, 예, 밑꼬리 그리면서 쭉 올라왔죠. 그러니까 추세 그대로예요. 예, 변화된 거 없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게, 예,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보시면 이제 21선 밑에 지금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보시면 뭐 40만 주 정도 빠졌죠. 이제 그 블록될 물량들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되는데요. 기관들은 오히려 이틀 연속 순매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물량을 요 정도 주가락으로 오늘 지수까지 이렇게 좀 많이 빠졌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코스닥이 2% 빠졌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1위 시청이죠. 네, 1% 정도로 방어했다는 거는 굉장히 물량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방 또 제가 볼 때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21선만 회복하면, 예, 금방 또 위로 추세 복귀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오늘 뭐 3인방 중에서 제일 셌죠? 예, 1.4% 상승.
추세 뭐 그대로 이어가고 있죠. 밑구리 쫙 그리고 괜찮습니다. 전혀 뭐 나쁜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넥신 하나 좀 짚어볼게요. 오늘 뭐 등락이 좀 컸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 이게 보시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보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거쳤어요. 보시면 2018년도 4월달 정도에 고점 12만 원 찍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자금 조달 좀 하면서 그런 물량들이 좀 돼야 됐고요. 임상 진행 자체가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주가 하락을 만들고 한 5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시켰고요. 여기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이제 시점부터 추세가 완전히 돌려졌어요.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돌려졌어요. 정별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때부터가 중요했어요. 요때부터가 굉장히 이 종목이 갈 건지 안갈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시그널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역대급의 거량이 발생했어요. 보시면 이제 본업인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아 버렸어요.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려있는 기관들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또 이제 잡고 있었던 기관들이 차익 실현 내지는 뭐 손절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나오고 싶은 기관들 물량들 그리고 이제 장기 주주들 일부 물량들이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 인위적으로 이게 내리꽂아버린 거거든요. 이게 패턴이. 그리고 이제 요때도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았죠. 근데 거래량은 요때보다 이 구간 내리꽂을 때 줄어들고 또 여기에서 또 내리꽂았잖아요. 한번더 21선 깨면서. 근데 요때 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수급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소화됐다는 거죠. 이 가격에서 팔고자 했던 사람들의 물량이 거의 대부분 소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쭉 밀어버리고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깔려있는 이 이평선 밀집 지역에서 팔고 싶은 사람들의 매물들이 소화되면서 추후에 재료가 나오면 위로 손쉽게 툭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 관리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걸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시젠하고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시젠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급등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제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좀 등락을 만들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한 패턴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딱 호재 나오면서 툭 위로 날려버렸죠. 비슷한 패턴이에요, 제넥신도.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물량을 좀 늘려놨는데 또뭐 어떻게 뭐 100%는 아니니까요, 주식 투자가. 근데 이제 백신에선 제넥신, 치료제에선 셀트리온, 이렇게 저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셀트리온은 사실 뭐 장기 투자죠. 코로나 때문에 투자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은요, 뭐 지수가 이렇게 뭐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저는 향후 3, 4개월 정도 바이오의 대상승장, 폭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어떤 전략들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제 딱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긴 시간 영상을 좀 찍은 것 같은 40분 정도 됐네요. 너무 길어서 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하나하나 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 보신 분들은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